어쨌든 이렇게 그 뭐냐 혹시 을지대학교 쪽에서 그 남한산성을 남문으로 그 걸어 올라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가 완전 그 급경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길이 험준하기 때문에 이제 청이 한 십몇만 명이 그 대부분에 이끌고 오기는 했지만 한 40일 정도는 버텼어. 40일 정도는 버텼는데 결국 산성은 함락되지 않아요. 함락되진 않았지만 조선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식량이 떨어졌어. 둘째,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웠어. 병사들이 막 얼어 죽으려 그랬어. 셋째, 복림대군이, 그러니까 강화도에 피난가 있던 복림대군이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그랬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군사상의 요충지로 남한산성을 활용이 되다가 1917년 이제 군청이 빠지게 됐고 그리고 1925년에요. 을충년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산성 일부가 매몰됐고 행궁은 이 대홍수 산사태 때 완벽하게 매몰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발굴됐대요. 그런 좀 보존 상태가 좀꽤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1975년부터 남한산성의 성벽이 복원이 됐고 2002년 때는 행궁 복원이 시작돼서 2014년에 현재의 행궁이 만들어진 자, 그렇고요. 이 행궁.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광주에 있는 그 유적지 중 하나는 가톨릭 성지인 천지남에 있어요. 천지남은 저도 어쩌다 이제 가끔 가봤는데 현재 한국 가톨릭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처음에 종교로 그 전파가 된게 아니고 경기 광주 태촌면에 있죠. 그 실제로 그길 이름이 천지남로가 있어요. 그 천지남로를 통해서 쭉올수 있어요. 그 1779년에 남인 계열의 유학자 뭐 권철신, 뭐 권일신, 정약용, 이벽, 이승훈 등이 여기 천지남에서 그 학문을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명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던 마테오 리치가 썼던 천주실이라는 책을 읽게 돼.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고 그 이후 또좀더 이제 연구를 하다가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세례를 받은 신자가 돼요. 그리고 이벽도 세례를 받고 세례자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아요. 자, 하여간 그렇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한국 가톨릭은. 그래서 1978년 수원 교구에서 변기영 베드로 몬시뇨리 이 지역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대성당 건립 작업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천지남 대성당은요. 건립 지금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톨릭 전례 300주년이 2079년이에요. 2079년 완공을 목표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도 60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2079년 완공이면요. 내가 살아서 못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서 못볼 수도 있는 천지남 대성당이에요. 이곳은 철저하게 일반 신자들의 성금으로만 건립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 초장기 프로젝트예요. 근처 여주 주어사에서도 이 연구를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당시 절에서 다른 학문을 많이 연구를 했던 이유가요. 숭유학불 때문에
이제 지방 양반들이 절을 좀 약탈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막 절에 막 시주도 좀 하고 어느 정도 막 예우를 취하면요, 뭐 그런 그막 기도하러 온거 아니더라도요, 사찰 승려들이 어느 정도 많이 도와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명학이라든지, 왜냐면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들은 다 외면받는 시대였거든. 그래서 양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뭐 절에서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그이 때문에 1801년 신유박해 때 관련된 절들도 다 부쉈다 그래요. 안타깝죠? 참고로 신유박해 때 이승훈 베드로를 순교했고, 그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누 복자가 순교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소녀상 사진을 못 구했는데, 그 태촌에는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포함되어 있는 나눔의 집이 있어요. 나눔의 집은 그 뭐냐, 몇년 전에 그 한나님이 거기 가서 그 특집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그좀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나눔의 집은 그래서 태촌명 원당리이고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 살고 계시는 곳. 개관은 1992년에 처음 했는데, 처음에는 서울에서 개관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한국에 왔을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피해 그 증언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계기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생활과 보호 이런 걸 목적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서울 마포구에 만들었다가 대학로로 옮겼다가 1995년에 현재 그 나눔의 집그 장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할머니분이 계시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고령이시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남은 분이 얼마 안 되세요. 점점 이제 줄고 계시고, 1998년에 이제 그 나눔의 집 시설로 이제 위안부의 만행을 기록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개관을 해요. 할머니들의 흉상이 있고요. 좀한 가지 그좀 가슴 아픈 점은, 이제 일본의 그런 극우 성향,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 이 나눔의 집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 나눔의 집 앞으로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뭐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그런 우편물을 발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는 소녀상의 말뚝을 놓은 그 주인공으로 알려진 스즈키 노부유키가 소포물을 보내기도 해요. 뭐좀 저주하는 소포물을 보냈겠죠. 하여간 스즈키 노부유키, 잊어서는 안 되는 나쁜 놈이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광주의 그런 교통적인 면, 저는 교통적인 면도 많이 좀 중요시해서 볼 거예요. 여기는요, 그런 대중교통 노선이 사실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잘 구축된 지역은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이제 도농복합시가 좀몇 군데 있거든요. 뭐 이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뭐 그런 데처럼 좀 농촌 지역이 많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다녀요. 막그 공영버스라고 하면요, 노선 번호가 없어요. 노선 번호가 없고 그냥 그냥 광주 공영버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요. 행선지를 보고 타야 돼요. 번호를 보고 타려면 행선지를 보고 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경기 광주시를 그
이제 남쪽 방향으로는 이천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천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성남으로 가요. 그래서 이 국도 3호선이 그 지나가는 곳이 뭐 사천, 진주, 뭐 사천, 진주, 산청, 뭐 함양, 김천, 뭐 충주, 광주, 아니 뭐 함양, 김천, 상주, 뭐 문경, 뭐 충주, 그리고 이천, 그리고 뭐 광주, 성남, 그리고 잠실대교, 그리고 뭐 의정부, 양주, 뭐 동두천, 연천, 그리고 백마고지 뭐 이런 데로 쭉 올라가는 그 국도 3호선 있잖아요. 그 국도 3호선이 출퇴근 시간 때 항상 헬게이트야. 명절도 당연히 헬게이트예요. 왜냐면 명절은요 중부고속도로의 우회 노선이에요. 수도권에서 중부고속도로 및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그 우회 노선이기 때문에 최소 저기 그 김천까지는 최소 그 김천까지는 그 약간 그 국도 3호선의 그 국도 3호선이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우회 노선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항상 힐게이트예요. 힐게이트고 특히 교통량이 많다는 그 이천 장호원에서 그 성남까지의 그 구간이요 고객길이 꽤 많아요. 그래서 확장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교통량이 좀 몰리는 그 시가지를 좀 약간 우회하는 그 도로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증축이 많이 더뎌요. 그래도 현재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그 초월나들목부터 그 제2경인 고속도로가 그 연결되는 그 성남 여수동까지는 그래도 국도 3호선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제2경인 고속도로와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간접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광주를 지나다니는 도시로는 그 남쪽으로는 죽전, 북쪽으로는 하남으로 가는 국도 43호선이 있고 그리고 남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남쪽은 아마 용인으로 갈 거예요. 남쪽이 아마 용인으로 가고 북쪽으로 그 팔당대교를 통해서 저기 대성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국도 45호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광주는요 옛날에 하상교통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동쪽이 남한강, 북쪽이 북한강, 남쪽이 경안천 해가지고 팔당호에서 현재 만나요. 그 지금 거기 이제 팔당호가 형성된 것은 댐 때문에 형성된 거죠. 팔당댐. 그래서 하상교통이 발달했고요. 팔당댐 때문에 그 약간 좀 수물 지역이 있는 것도 있고 그 중앙선 철도가 양평군, 남양주시 그 사이로 그 놔져 있는 바람에 철도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혜택을 받게 됐고 그래서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이 있어요. 건설비 절감 목적으로 지상에 그 건설되는 바람에 시가지하고는 접근성이 좀 많이 좀 떨어져요. 참고로 이 경강선은요 그 수인선 월곶역에서 그 분기가 돼가지고 광명, 안양 그리고 인덕원을 거쳐가지고 판교, 임해역 그리고 뭐 경기광주, 곤지암, 이천, 뭐 부발역, 여주역 그리고 서원지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중앙선하고 같이 역을 사용한 다음에
만나서 서원 지역에서 같이 플랫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횡성, 평창, 강릉 이렇게 가요. 남강릉역, 강릉역 그렇게 갈 계획으로 여객 열차가 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인천역부터 해가지고 쭉. 그래서 이에 대비를 해가지고 판교역 승강장이 굉장히 길어요. 판교역 승강장이 굉장히 길고요. 곤지암역하고 그 부발역이 아마 대피선로가 있을 거예요. 일부 그 부발행 열차가 있어요. 그 여주행도 그 대피선로가 있는데, 여주역은 지금 반만 만들었어요. 왜냐면 더 아직 연장이 안 됐고, 어차피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 나가야 되거든. 부발역에서 중부 내륙선은 이제 붕괴를 할 거라서, 이제 노선 구조상 그런 부발행 열차가 있어요. 그 중부 내륙선은 이제 저기 충주역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충주역으로 해서 저기 그 문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김천역으로 가는 그 중부 내륙선을 만들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중부 내륙선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기 진주역으로 그 중부 내륙선 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광주의 특산물 하면요, 곤지암 가면 소머리 국밥이 있어요. 이천하고 수원이 근접 지역인데요, 이천은 쌀을 잘 구할 수가 있었고 수원은 고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머리 국밥이 유명해요. 그 팔당호 그 두물머리에 있어요. 태촌면은 팔당호 그 두물머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토마토가 꽤 있다고 그래요. 그 퇴촌 토마토 저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도자기를 굽는 그 관료가 있어요. 관료가 있어가지고 그곳은 이제 하상교통 발달로 흙하고 땔감이 잘 모였어. 그래서 광주, 이천, 여주 그세 지역 라인이 흙이 도자기를 빚어서 굽기 좋은 그 흙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주 관내에요, 도자가 붙은 곳, 뭐 도수리 뭐 이런 데는 관료가 소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곤지암 가면 도자기 박물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도자기 박물관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여행 꿀팁? 사실 수도권은 약간 여행이라고 얘기보다 그냥 당일치기로 그냥 그 교외 그 바람 쐬러 나가는 거, 마실 나가는 거 그런 건데, 이제 그 경강선이 개통을 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연계가 나름 좋아지기는 했어요. 좋아지긴 해가지고 그 판교역과 이매역에서 그런 그 각각 강남역하고 선릉역 방향으로 환승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천지남성지나 뭐 위안부 역사관 뭐 이런 데는 역세권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퇴촌면에 있고요. 남한산성은 직접 역세권은 아니고 간접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남한산성을 가는 방법은 원래 거리상으로는 산성역이 가까운데 버스 타는 게 약간 좀 복잡하니까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성남 을지대학교에서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산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근처에서 등산해서 올라가면 남문이 있어요. 그 남한산성 그 근처로 서울에선 462번 버스가 다녀요. 그러면 462번 버스가 그 송파차고지 복정동 그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위례신도시 쪽에서 출발해요. 462번은 위례신도시, 남한산성 입구, 을지대학교, 그리고 모란시장 근처, 그리고 그 태평고개, 가천대, 그래서 그 복정역 사거리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성남을 한 바퀴 돌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곡동, 내곡동, 강남대로 고속버스 터미널,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흑석동, 노량진, 영등포 뭐 그렇게 가는 그 노선이 있어요. 네, 은근히 와서 오시고. 그런 뭐 어쨌든 남한산성은 역세권이 아니에요. 경기광주가 역세권인 동네는 저기 뭐 오포, 거기도 역세권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 오포읍은 차라리 분당에서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 동네. 그렇고 그 뭐냐, 현재 역세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동네는 판교에서 정강선 타고 가면 그 경기광주역 있죠. 그 광주 그 시내에 있는 쪽. 근데 사실 조금 떨어져 있겠네요. 그 경안동에서. 그 경안동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경기광주역에서 버스 타고 좀 들어가야 돼요. 그 동네 있잖아요. 제가 작년 겨울에 그 푸파대회 갔던데 그 동네 가는 거예요. 그좀그 경강선 역들이 다 지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시가지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불리기에도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렇고 뭐 천지남, 위안부 역사관, 그 태촌면은 그래서 그 역세권이 아니에요. 태촌면은 차라리 그냥 자가용이 있으면 그 고속도로로 해서 가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남한산성이 간접 역세권. 그리고 남한산성은요, 오히려 그 경기광주역에서 가기엔 좀 불편해. 그 경기광주 시내에서 15-1번 버스를 타면 가기는 하는데, 그 남한산성은 차라리 그냥 그 8호선 남한산성이 구역에서 가는 게 편해요. 그 을지대학교 쪽에서, 그 거기서 그냥 걸어서 급경사긴 하지만 쭉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버스를 타면 그 산성, 그 뭐냐, 그 산성역 쪽에서 그 고갯길이 좀 있거든요. 글로 해가지고 남한산성 남문으로 쭉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바로 서울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 남한산성 서문으로 내려가면요, 남한산성 서문으로 쭉 내려가면요, 그 하남시 무슨 동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네를 거쳐서 서울 마천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천동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뭐냐, 서문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경기광주에 대한 그 컨텐츠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채팅방에서 야구 랭킹 순위 물어봤는데, 일단 정규 시즌 1위는 기아 타이거즈였고, 2위가 두산 베어스, 3위가 롯데자이언츠, 4위 NC 다이노스, 그리고 그 5위가 SK 와이번스였죠. SK가 올해 사실 에이스 없이 시즌을 치렀잖아요. 토미존 수술 받아가지고 에이스가 1년 쉬었잖아요. 김광현 선수가. 김광현 선수 없이 5위 한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SK는. 물론 좀 기복이 심해서 3위까지 갔다가 결국 5위로 끝나긴 했는데, 지금 플레이오프 하고 있죠? 지금 1차전 NC가 이겼고, 2차전, 3차전 두산 이겼는데, 지금 3경기 다 점수가 완전히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그, 준 플레이오프 거의 완전히 그 서로 막 터졌죠? 근데 지금 두산 베어스도 투수진이 그렇게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약해. 작년 전력이 너무 사기 캐릭터였던 것도 있고, 올해는요, 올해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작년과 같은 스윕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요, 일단은 선발 투수 쪽에서 특히 하위 선발은 오히려 그 3, 4 선발은 두산이 조금 더 강한데, 1, 2 선발에서 너무 차이가 나. 1, 2 선발은 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20승 투수 두 명이에요? 응? 20승 투수만 두 명이야.
양현종 선수가 에이스고 그 2선발 헥터 노예씨 오히려 양현종 선수하고 헥터 노예씨 둘이서 다 해먹었죠. 아 저는 특정팀 팬 없이 저는 중립이고 그 아빠가 기아 타이거즈 팬 작은아빠하고 작은아빠 쪽에 사촌동생도 기아 타이거즈 팬 동생은 두산베어스 팬이에요. 그래서 친척들끼리 모여서 두산하고 기아하고 그 야구하는 거 보면요 이제 서로 막 서로 그 똥줄 타는 거야. 서로 똥줄 타고 그걸 지켜보는 저는 재밌고 저는 그런 재미로 야구 봐요. 우승은 몇 차전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한 최소 6차전은 갈 것 같고 기아 타이거즈 우승으로 예상을 할 것 같아요. 최소 6차전 가고 기아 타이거즈 우승. 왜냐면 1, 2선발에서 너무 기아가 압도적이야. 3, 4선발은 두산이 조금 우세한데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그 기아 타선을 봉쇄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5차전 내지 6차전까지는 갈 것 같고 기아 그 우승은 기아 타이거즈가 할 것 같아.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그거 징크스 있는 거 아세요? 기아 타이거즈는요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하면 여태까지 우승 확률 100%였어요. 반대로 한국 시리즈가 아닌 다른 라운드에서 포스트 시즌을 시작했을 때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기아는. 한국,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갔어요, 기아는. 한국 시리즈를 직행을 하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근데 한국 시리즈가 아닌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우승을 못했고 한국 시리즈 직행하면 100% 우승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확률이 적용이 될 거예요. 아마 한국 시리즈 직행해서 우승하는 거.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KBO 리그는 한국 시리즈 직행의 그 효과가 너무 커요. 물론 경기 감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승을 못할 수도 있긴 한데 가끔 가다가 업셋 시리즈가 좀 일어나긴 하는데 대부분 포스트 시즌을 다 그 밑에 라운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 팀들은요 한국 시리즈 가면 체력적으로 지쳐요. 그래서 보통 한국 시리즈 직행하는 팀이 우승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체력적으로 너무 우위거든. 이번에 그 다저스가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올라갔잖아요. 시리즈를 5차전에서 끝냈기 때문에 너무 체력적으로 좋아. 체력적으로 지금 다저스가 그 뭐냐 4위를 쉴 수 있어요. 다저스가 양키스 아니면 휴스턴 애스트로스는요 이제 양키스가 올라가려면 최소 6차전까지 가야 되고 애스트로스가 올라가려면 7차전까지 가야 돼요. 지금 아메리칸 리그 쪽에서 7차전까지 가죠? 그럼 이틀밖에 못 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력적인 우위로 다저스가 우승할 거고 솔직히 이번에 모르겠어. 이번에 솔직히 붙으면 이번에 그 몇 차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승은 다저스가 하지 않을까. 이번 월드시리즈 챔피언은 이번 월드시리즈 월드 챔피언은 이번에 진짜 다저스가 한번 할 때가 된 거야. 이용규 선수 이번에 FA 되죠? 이용규 선수 이번에 두 번째 FA 되는데요. 이번에 하나이글스가 이제 진짜 완전히 그 뭐냐 비싼 선수 영입 안 하고 리빌딩 거의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척 그냥 좀 중고급 FA 있잖아요. 준척급 FA 그런 선수들 위주로 잡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B급 선수들 위주로 FA를 잡고 그 리빌딩을 아마 할 거야. 그냥 팀 짜임새 위주로 FA 선수들 잡아가지고 비싼 애들 안 잡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근우 선수, 이용규 선수 이번에 다 FA 나올 거예요. 하나는
FA시장 나올 거야 이번에. 정근우 선수하고 이용규 선수는 아마 FA 계약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야. FA 계약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는 그래서 일단 리빌딩 할 거라는 거. 또 그 리빌딩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도 그거죠. 약간 그 뭐냐 타선이 앞뒤에서 다 커버를 해주죠. 다만 기아하고 다저스하고 다른 점은 불펜. 다저스는 선발진도 자원이 넘칠 뿐더러 불펜도 강하잖아요. 이번에 다저스가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요 불펜이 한 점도 안 내줬어요. 다 선발 투수들 실점이에요. 이번 다섯 경기가 불펜은 진짜 한 점도 안 내줬어. 미친 거지. 나오는 애들 다 무실점이야 불펜이. 그런 불펜의 상대를 어떻게 이겨? 그 메이저리그는요. 아, 그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잘 안 내보려고 하고 그 올림픽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차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대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은 마이너리그 선수들로 나가요.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약간 좀 큰 경기 경험 쌓는 차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은 그 40인 보호선수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큰 대회들을 잘 못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선수 보호 차원인 거지. 왜냐면 한 시즌은 162경기를 치러요. 완전 빡세. 휴식일이 KBO 리그나 일본처럼요 매주 월요일을 고정적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메이저리그는요 한 번 연전이 시작되면요 최대 20연전까지 치를 수 있어요. 20일 연속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중간에 막 더블에 더 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나마 20연전까지 뭐냐 그나마 20일 연속까지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선수노조하고 합의를 봐서 그래요. 사무국하고 선수노조가 한 달 내내 휴식일이 없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기준선을 마련을 한 거예요. 어쨌든 사실 그리고 메이저리그는요 메이저리그가요 미국만의 리그는 아니에요. 미국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메이저리그는. 그 일단은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요 29개 팀이 미국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토론토 블루제이스 캐나다에 있어요. 그리고 2004년까지는 몬트리올 엑스포스도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만 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이저리그는.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이제 앞으로 리그 확장하면요 막 캐나다에도 만들고 저기 아마 멕시코에도 만들 거야. 아, 그 껌 씹는 거요. 그게 이유가 그거 있어요. 경기장에서는요 금연이잖아요. 담배를 못 피잖아요. 그래서 씹는 담배가 있어요. 진짜로. 그 뭐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그 전설 선수 그 토니 그윈이라는 그 교타자가 있었어요. 명예 전당 들어가는 그 토니 그윈이 있었는데 토니 그윈 시니어가 좀 명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 씹는 담배 때문에 구강암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씹는 담배 이거 규제해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인데 모르겠어. 유현진 선수가 담배를 피거든요. 유현진 선수는 담배를 피는데 근데 모르겠어. 이제 앞으로 그 배지현 씨하고 그 결혼하면 모르지 신부를
왜냐, 여자친구를 위해서 담배를 끊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배지현 씨가 만약에, 막, 현진아,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어 하면, 그래? 알았어, 막 하면서 막 끊을 수도 있겠고. 하여간 씹는 담배를 굉장히 많이 씹어요. 피는 거는 안 되는데, 씹는 거는 뭐라고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담배 물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규제가 갈지 몰라요. 그리고요, 메이저리그는요, 그, 뭐냐, 스마트 기기를요, 그거는 못 써요. 스마트 기기 중에서, 그, 아, 키스하려면 그, 이미 키스했겠지, 당연히. 그, 2년 동안 사귀었는데. 하여간, 그, 뭐냐. 그, 뭐시기. 그 스마트 기기가 메이저리그 경기장이에요. 그 더그아웃에 그 데이터 통신이 되는 거는 반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 소식, 외부 경기장 소식, 이런 거를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통신이 되는 스마트 기기는 더그아웃에 반입을 못해요.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은요, 경기 시작 한 1시간 전부터는요, SNS를 하면 안 돼요. SNS 하면 안 돼. 경기 끝날 때까지. 그렇고요. 그 그렇고 뭐냐 대신에 태블릿 뭐 이런 거그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그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뭐 작전 사인 이런 걸 훔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팀의 작전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 대신에 그 이거 지금 제가 이 태블릿이 와이파이 전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그 스마트 기기는요 그런 차원에서 반입 허용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신 선수가 경기에서 자신의 그 경기하는 모습을 그 비디오로 녹화를 하잖아요. 그 촬영 기기를 녹화를 해가지고 그 스마트 기기에다가 파일을 옮겨요. 그리고 여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타격 폼 이런 거를 비디오로 틀어요. 투구 폼이나 타격 폼을 이걸로 돌려볼 수 있어요. 스마트 기기로 자기의 그 플레이 모습을 돌려보는 거는 허용해요. 아니면 그 상대팀의 약간 그런 그 경기 모습 이런 그 비디오를 그 담아온 거를 그 경기 화면 이런 걸그 가져온 거를 그 분석 그 오프라인으로 분석하는 건 허용돼요. 비디오 보는 거는. 이번에 중계화면에 그 많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반입해도 된다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토토는 아니지.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잖아요. 그 KBO 리그 할때그 경기 중에 그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막그 좋아요 눌렀다고 그 다른 그 좋아요 그 받은 사람이 신고하잖아요. 그게 그 약간 그런 연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선수는 그 경기에 집중해야지.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지태님은 마지막 키스가 언젠가요? 하고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키스 기억? 글쎄요.
키스 기억이, 술 먹고 싶어지네. 어쨌든. 자, 그렇구요. 자, 오늘은 제가, 모르겠어.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제가 눈이 침침했는데, 오히려 방송을 하면서 그런 좀 눈의 피로를 약간 좀 풀은 것 같아요. 방송을 오히려 하면서 눈의 그런 피로를 좀 풀었던 것 같고. 자, 오늘은 제가 이따가 아침에 이제 엄마가 오늘 좀 수술을 받아요. 엄마가 오늘 그 수술을 받는데,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엄마 그 병원 입원해 있는데, 그 차병원? 아까 차병원 얘기 나왔죠? 그 차병원 그 갔다 와야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방송 여기서 좀 일찍 끝낼게요. 자, 이따가 갔다 와서 뭐 방송을 하든지 뭐, 약간 뭐 그러든지 뭐, 어떻게 뭐할 거니까? 오늘 그할 거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엄마 수술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주고요. 저는 뭐 오늘 오늘 차병원 갔다 와서 경과에 관한 거 그런 거좀 방송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전좀 오늘 일찍 일어나야 돼서 좀 이제 쉬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따가 방송에서 봐요. 안녕.